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벌써 8주차가 되었습니다. 7주차에서 저희는 율곡 2가 위훈 삭제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히고 외할머니의 병환을 이유로 강릉에 내려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율곡 2가 관직에 계속 응하지 않고 선조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 외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강릉에 내려간 얼마 후에 율곡이는 이조 정랑, 검상, 사인, 부은교 등 다양한 관직에 제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수라는 것은 그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율곡은 이 제수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제수되었던 벼슬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검상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의정부에 속해 있던 정오품 벼슬이라고 합니다. 의정부는 여러 관리들을 통솔하고 정치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총괄하던 당시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는데요. 검상이란 죄인들을 거듭 심리하여 검사하는 일을 맡은 관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지요. 사인이란 검상과 마찬가지로 의정부에 속해 있던 벼슬이었는데요. 검상보다 한 등급 높은 정사품의 벼슬이었다고 합니다. 사물을 정리해서 정승의 결재를 받아 6조의 관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아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은교는 홍문관에 딸려서 궁중의 경서, 사적을 관리하며 문서 처리 및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종사품 벼슬이었다고 하는데요. 율곡은 이러한 벼슬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몇 번은 교리로서 궁궐에 출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오래 있지 않고 금방 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인 1571년 율곡이는 청주 목사로 나아가서 드디어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의도는 백성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향약이라는 걸 실시함으로써 당시의 풍속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향약이란 향촌 단위의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자치적으로 규범을 만들어 시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쓴 향약의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는데요. 하지만 율곡이는 청주 목사의 자리에서도 그리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율곡이 스스로가 이르기를 병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율곡이가 정말 병에 걸려서 그만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계속 살펴보시죠. 이듬해인 1572년 율곡이는 다시 응교, 사관, 원접사, 종사관, 전한, 직제학 등의 제수가 됐는데 이마저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응교라는 것은 집현전의 종사품 벼슬로 응교 벼슬은 집현전의 다른 관원과 같이 나이 젊고 글자라는 문신을 뽑아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경연관을 겸하여 아침 저녁 경연청에 나아가서 임금의 학문을 지도함과 동시에 시정을 토론하게 하였기 때문에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중신들의 비행을 규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관은 사관원의 종사품 간직으로 또 경연, 서연, 시강, 호가, 서경, 범령, 집행, 백관, 규찰, 국문, 결송 등에도 참여하는 등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원접사 종사관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임금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사신 일행에 소속된 한 벼슬이라고 하는데요. 그 직무는
사행 가운데에서 정사와 부사를 보자 하면서 생긴 일을 기록하였다가 귀국 후에 국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전안이라는 것은 홍문관의 관직인데요. 경연관과 지재교, 즉 교서를 짓는 관직을 겸했기 때문에 전안이라는 벼슬을 얻기 위해서는 지재교가 될 만한 문장과 경연관이 될 만한 학문과 인격이 있어야 함은 물론 가문의 허물이 없고 홍문록이라는 것에서 선발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직제학이란 조선시대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의 정삼품 관직이었다고 하는데요. 살펴본 내용을 보면 당시 율곡에게 내려졌던 벼슬들이 모두 명망이 높은 벼슬이며 실력 있는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벼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이는 그렇게 명망 있는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심지어 율곡이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황해도 해주, 그러니까 현재는 북한에 해당하는 해주의 고산에 은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거라는 말은 숨어서 거처한다 라는 말인데 보통 선비들이 자신의 뜻이 펼쳐지지 못하는 상황일 때 자신의 몸을 조금 숨기고 공부를 하는 것을 종종 이렇게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율곡이가 해주의 고산에서 은거했다는 기록을 지금까지 율곡이가 수많은 관직들을 거절하고 나아가지 않은 것과 조금 연결을 시켜보면 그가 왜 관직을 거절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그는 학문이 넉넉하지 않아서 혹은 병이 들어서 관직을 거절했다고는 했는데 사실 그는 당시 궁궐에 그러니까 왕과 그 왕의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록이 조금 더 있는데요. 당시의 선조는 율곡이에게 아, 당신은 너무 현실에 어두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율곡이가 선조를 이제 가르칠 때 요순시대 혹은 3대 시절을 인용하여 당시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율곡의 제자인 김장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말만 했다 하면 반드시 요순시대 아니면 3대 시절을 인용했으므로 때로는 주상으로부터 현실에 어둡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 때문에 더욱 힘써 물러나기를 청했는데 삼사가 번갈아 그로를 올려가며 그대로 머물 것을 요구해도 통하지 않았다. 이걸 통해 보면 결국 율곡 이인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황해도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573년 개유년 율곡 이인은 다시 직제학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벼슬에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율곡 이의 행보는 남달랐는데요. 임금이 누군가를 부르는 소명이 세 번이나 내려온 후에야 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때 율곡 이의를 만난 선조는 율곡이 궐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매번 쉽게 물러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율곡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재주가 조금 부족하고 병이 깊어서였다라고 하면서 선조를 비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도 독서를 하면 세상을 구제하고 상대에게 이로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입니다. 지금 주상께서는 타고난 바탕이 그만하시고 주위의 조건도 다 좋은데도 어찌 스스로 분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전하께서 진심으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관저와 인지의 뜻입니다. 또 임금이 남의 말을 잘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모든 선이 내 한 몸에 모이게 되어서 덕업이 잘 이루어지지만 만약 스스로 만족을 느끼면 좋은 말들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율곡이인은 만약 누군가 독서를 통해 공부를 한다면 세상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조에게 당신은 이미 타고난 자질이 훌륭하고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고 선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문에서 언급된 관저와 인지라는 것은 시경이라는 시에 대한 경전 중에서 국풍 주남의 첫 장과 끝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룬 주나라 문왕의 후비인 사씨의 덕을 주나라 문왕의 덕과 함께 노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덕이 있는 남자인 문왕이 덕이 있는 여자를 만나서 화락하며 그 자손들이 대대로 선량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이 말은 보통 부부 사이의 금슬이 좋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율곡이가 여기에서 관저와 인지의 관계로 예시를 든 것은 임금의 덕이 왕비에게 미치고 온 백성들에게 미칠 만큼 성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선조가 나라가 잘 다스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곧 성대한 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곡이는 곧 동부승지에 오릅니다. 동부승지는 조선시대 때 승정원의 정삼품 벼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공방의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공방의 일이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을 좀 보면 이 동부승지 또한 임금에게 충언을 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 율곡이는 동부승지로서도 주상께 늘 큰 뜻을 가지라고 분발하도록 권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리의 어두운 선비들은 요순의 정치를 금방이라도 실현할 수 있다고 하고 속된 선비들은 옛날의 도는 절대 시행할 수 없다고들 하는데 모두가 다 틀린 주장들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옛것을 목표로 하되 하는 일은 현실에 맞게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가 선조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은 정치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반드시 옛것을 목표로 하되 일은 현실에 맞게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곡이의 경장론이라고 해서 많은 연구에서도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고자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옛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조금 좋은 것들을 배우고 나쁜 것들은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온고라는 두 글자로 생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옛날의 것을 모범으로 바탕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율곡이 현실에 맞게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더해보면 지신이라고 두 글자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옛것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행적 중에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현대적인 방법을 조금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곡이가 강조하는 요순의 태평성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방법을 강구한다면 언제든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율곡이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율곡이가 선조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 그 이듬해인 1574년 율곡이는 자신의 의견을 담은 만 글자로 정리해서 담은 상소문을 올리는데요. 그것을 만원소라고 이름 짓습니다. 율곡은 이 만원소를 통해서 당시에 필요한 일들을 빠짐없이 아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조는 그 내용이 매우 좋다라고 답만 하고 그대로 시행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선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상소의 내용을 살펴보니 요순 시대를 만들겠다는 뜻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논의는 참으로 훌륭하여 아무리 옛사람이라도 그 이상 더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하가 있는데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어찌 걱정하겠는가? 그 충성이 매우 가상하니 감히 기록해두고 경계로 삼지 않겠는가? 다만 일이 경장에 관련된 것이 많아 갑자기 전부 고칠 수는 없다. 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선조는 그래, 율곡이 네가 말하는 내용이 정말 맞는 말이 맞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현재의 법들이 잘못되어서 사회가 조금 무너진다고 해도 그 법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고칠 수 있겠냐.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경장이라는 말이 고쳐서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선조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선조는 만원소의 내용 중에서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한 문제가 가의라는 신하를 등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가의는 중국 전환, 문제 때의 학자이자 정치가였다고 하는데요. 유학과 오행설에 기초를 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주장을 했으나, 원로 대신들의 미움을 사서 좌천되었다가 안타깝게도 요절했다고 합니다. 율곡이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한 문제가 가의를 등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한 문제가 비록 현명하긴 했지만 지치가 고매하지 못했기에 가의의 말을 듣고서 큰 의심이 나서 쓰지 않은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란 큰 뜻이 있는 다음에야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주인은 2억 원의 작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집을 짓는 공사는 큰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주인이 공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역시나 율곡의 화살은 한 문제에게 향해 있습니다. 앞서 선조가 한 문제를 자포자기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율곡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율곡이는 이에 대해서 한 문제가 그가 지닌 뜻이 조금 작았기 때문에 자포자기했다고 할 만하다고 선조에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앞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율곡이가 여기에서 답한 내용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의라는 학자는 품고 있는 뜻이 컸고, 한 문제는 품고 있는 뜻이 작았기 때문에 한 문제가 가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곡이는 이것을 쉬운 비유로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주인과 실제로 그 집을 짓는 사람의 뜻이 다른 상황을 통해 선조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율곡이는 계속해서 선조가 뜻을 크게 갖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선조가 공부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신하들이 비천각, 지금의 경복궁에 있는 동궁에 있는 비천각이라는 곳에서
낮에 하는 강론, 저녁에 하는 강론을 하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조는 이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율곡이인은 이런 선조를 설득시키고자 노력했는데요. 이때 선조는 율곡이의 얘기를 듣더니 나라에 기강이 부진해서 그렇다라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생뚱맞아서 아마 선조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 당시 나라의 형세를 변명삼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율곡이인은 그의 사상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호연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금이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신 그 기강이라는 것은 그 기강이 국가에 있다는 것은 마치 호연직이가 몸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호연직이는 곧 의로운 행동을 한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서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의리에 합치된다고 해서 갑자기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하나의 의리를 행하고 내일 또 하나의 의리를 행하여 하늘을 쳐다보아도 부끄럼이 없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럼이 없게 된 다음에야 호연지기가 온 몸에 충만해서 유행하는 것입니다. 기강이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여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분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평정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사를 시행하여서 오늘 하나의 좋은 정치를 행하고 내일 또 하나의 좋은 정치를 행해서 고든 자는 반드시 들어서 쓰고 부정한 자는 반드시 폐기하며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준다면 기강이라는 것이 저절로 수립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호연직이라는 것은 맹자 고자장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율곡 이이가 설명한 대로 호연직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기운인데 의로운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기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 친구들 중에 의로운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친구들의 기운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다르지 않나요? 그때 그 친구가 의로운 행동을 자주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곡은 나라의 기강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꾸준히 노력해서 오늘 아침 좋은 정치를 행하고 내일 아침 또 좋은 정치를 행해야만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임금이 좋은 신하를 등용하고 공이 많은 신하에게 상을 주는 그런 행보를 열심히 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곡이가 대사관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조가 황랍 500근을 들여오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황랍이란 꿀벌의 집에서 꿀을 짜내고 찌끼를 끓여 만든 기름 덩어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이 불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당시 불교를 배척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임금이 나서서 불상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율곡이인은 그래서 자신들의 동료들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불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재밌게도 선조는 도대체 그 말을 누구한테서 들었냐 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율곡이도 그것을 조금 알아채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 정당한 일이라면 쓸 곳을 분명히 밝히시면 그뿐이고 만약 정당한 일이 과연 아니라면 빨리 고치시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꼭 그 소문의 뿌리를 캐려고 하신다면 주 여왕이 무당을 시켜서 자기를 헐뜯는 자를 감시하도록 한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옛날 사마광이 일생 동안 남에게 말 못한 일은 하지 않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은 전학께 성정에 공부를 하시도록 바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그렇게 숨기시고 있으니 남이 모르는 가운데 과연 부끄러운 행동을 하시지 않았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저의 경험에만 비추어 보아도 만약 제가 떳떳하다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밝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가 그렇게 하지 않고 소문의 출처를 묻는다는 것은 약간 아니 누가 그렇게 말한 거야? 아, 들켰어. 라고 생각을 품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선조의 다음 말입니다. 감히 말의 뿌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임금을 대해야 하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는 선조는 율곡이를 조언의 죄, 즉 말을 꾸며냈다는 죄로 벌을 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율곡이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율곡이는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즉시 아뢰는 것이 바로 숨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언으로 가난한 신하를 중한법으로 다스리시려고 하니 이는 아마도 말 한마디로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율곡이는 선조의 명중을 가격했습니다. 그는 떳떳하고 숨기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선조 이후 행보에서 드러나는데요. 선조는 결국 율곡과의 대화 후에 황랍에 관한 명령을 마침내 철회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율곡이가 은거하고자 하는 뜻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조에게 율곡이 자신의 의거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밝히자 선조는 어떤 이유에선지 귀를 씻고 인간사를 듣지를 말아야지 라는 식구를 인용해서 은거 생활을 하면 그 얼마나 즐거우리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어쩌면 율곡이가 은거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은거할 수 있는 율곡이의 처지를 부러워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율곡이는 이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의 은자들은 임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잊고 유유자적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신은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았으니 비록 전야에 가 묻혀 있어도 마음만은 주상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는 일 없이 먹고만 있기가 어려워서 감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곡이는 자신 스스로 난 궁궐에서 하는 일 없이 먹고 있기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거할 것을 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조가 자신의 뜻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고 파산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파산은 율곡이의 친구인 우계성훈이 머물러 있던 현재의 파주의 파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곡이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공 자신으로서는 잘된 일이겠지만 세상 일은 어찌할 것입니까? 라고 하자 율곡이 선생은 자기 처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 구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율곡이가 선조에게 가르침을 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온 개념 중에 호연직이라는 개념은 율곡이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여러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입니다. 알아두신다면 좋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율곡이가 은거했던 곳에서 지은 고산 구곡가를 함께 읽어보며 마치겠습니다. 고산의 아홉굽이 계곡. 세상 사람들이 모르더니 내가와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사니 벗들이 모두 모여드네. 무이산을 여기서 상상하고 소원은 주자를 배우는 것이네. 일곡은 어디인가? 관암에 해가 비쳤도다. 편편한 들판에 안개 걷힌 뒤에 먼 산이 참으로 그림 같구나. 소나무 사이에 술한 알이 놓고 벗 오기를 우두커니 기다리네. 이 곡은 어디인가? 화암에
봄 경치 늦었구나. 푸른 물결에 산꽃을 띄워 들판 밖으로 흘려보내노라. 이 경치 좋은 곳을 사람들이 모르니 알게 하여 찾아오게 한들 어떠리. 삼국은 어디인가? 취병에 잎이 벌써 퍼졌도다. 푸른 나무에 산새가 있어 그 울음소리 높고 낮을 때로구나. 반송에 맑은 바람 불어오니 여름에 더운 줄 조금도 모를래라. 사곡은 어디인가? 송해에 해가 넘어가는구나. 못 가운데 바위 그림자가 거꾸로 서니 온갖 빛이 모두 잠겼구나. 숲속의 샘물 깊을수록 더욱 좋으니 그윽한 흥을 스스로 이기기 어려워라. 오국은 어디인가? 은병이 가장 보기 좋구나. 물가에는 정사가 있어 맑고 깨끗하기가 한량없네. 그 가운데서 항상 학문을 강론하며 달도 읊어보고 또 바람도 읊조리네. 육곡은 어디인가? 조개가 물가에 넓게 차지하였구나. 모르겠다. 사람과 물고기 중에 그 즐거움 어느 쪽이 더 많을런지. 황혼에 낚싯대 메고 무심히 달빛 받으면서 돌아오네. 칠곡은 어디인가? 풍암에 가을빛이 선명하구나. 맑은 서리가 살짝 내리니 절벽이 참으로 비단빛이로구나. 찬 바위에 홀로 앉아있을 때에 무심히 집 생각까지 있는구나. 팔곡은 어디인가? 금탄에 달이 밝구나. 옥 검은 고와 금 검은 고로 무심히 두 서너 곡조 타는구나. 옛 곡조 알아들을 사람 없으니 혼자서 즐긴들 어떠하리. 구곡은 어디인가? 문산에 한 해가 저무는구나. 기이한 바위와 괴상한 돌이 눈 속에 묻혀버렸구나. 구경꾼이 제 안 오고 공연히 좋은 경치 없다 하네. 율곡 2인은 이렇게 고산의 아홉 굽이 계곡을 하나하나 짚으며 1곡 2곡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아름다워서 꼭 한번 그가 있던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더 즐거운 일화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